안녕하십니까. 가죽 전매는 풍은삼촌입니다. 올해는 여러분들께 심플한 매듭으로 팔찌를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간단한 매듭법들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렛츠고! 먼저 3mm 라운드끈을 반을 접어주시고 이런 S자 모양, 반대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우리 많이 배웠던 도레 매듭 중간에 해줍니다. 하나, 둘, 세 바퀴 그리고 빼주고 당겨주고 이 양 사이드 홀이 이제 다이아몬드 매듭 양쪽에 만들고 나면 그쪽이 홀이 될 겁니다. 홀 역할을 할 거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사이즈를 넉넉히 해주시고 줄여주시면 됩니다. 이런 모양이 되게요. 자, 아직 막 당겨주지 마시고요.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딱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거리는 한 15cm 정도 한 바퀴 두 바퀴 끝을 오버 언더 오버 언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끝을 첫 번째는 오버 그 다음에 돌아서 가운데 홀로 빼주시면 됩니다. 이러면 한 줄 다이아몬드 매듭이 생깁니다. 잘 추출해 주세요. 처음에 좀 가죽이 뻣뻣해서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천천히 모양을 잡아주세요. 오늘은 너무 간단하니까 10분 정도면 팔찌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런 정도 크기를 해서 조금 당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요. 이걸 좀 더 다듬으면 더 작아지겠죠? 네, 이렇게 좀 작게 하셔도 되고요. 이쪽 반대쪽에는 도레 매듭을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. 이렇게요. 이렇게 해주셔서 마지막에 본드칠을 해주시는데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제가 오늘 만들려고 했던 팔찌가 요 모양이거든요.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채우시고 또 다른 한쪽에는 다이아몬드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길이 조절 같은 걸 하셔서 마지막에 커팅을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맞춰서 어느 정도 커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목 둘레에 맞게 이중으로 된 팔찌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. 꼭 복잡한 매듭이 아니더라도 간단하면서도 오늘 심플하게 팔찌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간단하니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나중에 또 좋은 매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